벙커원 강강. 이 두 번째 그림 보시면 이걸 어떻게 읽으실 건가요? 2만 원? 2만 원? 이거 거꾸로 읽어보세요. No name, 이름이 없음입니다. 이거는 이제 그 오이디푸스가 아니고 오디세이 그 책에 나오는 단어이기도 한데요. 너 이름은 뭐니? 그러니 No name이야 이렇게 얘기했었던 그걸 따와서 2만 원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 두 개의 카드의 공통점은 이름이 없어요. 왜 이름이 없냐면 여기 이 두 카드에는 공통적으로 절대로 인간이 나오지 않습니다. 사람이 나오지 않는 유일한 카드가 이 두 개의 카드예요. 이 공통점을 얘기를 드리려고 하는데 카드에는 우리가 을의 사람들이 나오기 때문에 사람의 피겨가 나오니까 그냥 그런가 보다 카드인가 보다 라고 하는데 사실은 사람들의 이야기는 아니거든요. 거기에는 어떤 뭐 신적인 요소도 있고 종교적인 요소도 있고 그런 암시적인 요소가 많은데 사람이 등장을 하다 뿐이지 그 아래 이름을 보면은 그 사람이 표방하고 있는 어떠한 타이틀을 얘기하는 겁니다. 진짜 사람을 얘기하고 있는 거는 오로지 카드 하나예요. 러버스밖에 없어요. 그게 인간을 지칭하는 카드예요. 여사제, 그 인간입니까? 교황이 인간을 의미하는 것도 아니고 저스티스? 얘 뭐예요? 스트렝스, 용기가 인간인가요? 뭐 문, 뭐 다 있는데 중요한 거는 러버스라는 거 연인들, 즉 남녀 둘이 나오죠. 그 둘이 나오는 그 카드야말로 인간을 지칭하고 있는 유일한 카드이고 인간이 전혀 또는 어떤 사람의 냄새조차 없는 순수한 이 구성으로만 되어 있는 카드가 이 두 장인데 이 두 장의 또 가장 큰 공통점이 뭐냐면요. 필 오브 포춘과 더 문. 제가 가장 암시적이고 상징으로 많이 들어가 있는 카드 중에 하나라고 보는 게 일단 최고봉이 러버스 카드고요. 그 안에는 모든 게 집약되어 있고요. 그 다음으로는 필 오브 포춘이라고 감히 얘기를 드릴 수 있어요. 앞으로도 그 뒤에 보시면은 별자리나 여러 가지 공통점을 얘기 드리겠지만 필 오브 포춘의 바로 카드에서 설명하고자 하는 상징이 무엇인지를 나타내는데요. 가운데 있는 수레바퀴를 보시면 일단 카드에서 동그라미가 나오면은 월드입니다. 그리고 0번을 의미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0번의 새로운 진화예요. 여러분들 중에 인생 그래프 제가 알려드린 대로 그려보셨을 때 0번이 자주 뭐 출연한다든지 그러신 분 계신가요? 예, 반복적으로 이런 분들 또는 자기는 계속해서 뭐 데스만 반복을 한다든지 자신의 인생이 후반부로 갈수록 짧고 반복되는 것들이 계속 이어집니다. 이때 나는 여기에서 쳇바퀴만 굴러야 되는 건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고 진화의 과정이라는 거. 0번은 월드로 진화를 해야 되세요. 0번이 반복이 된다면 그 안에 숨어있는 속성은 0번, 10번, 21번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0번에서 필 오브 포춘으로 그리고 필 오브 포춘에서 월드로 여러분들이 첫 번째는 풀일 수 있어요. 근데 두 번째는 필 오브 포춘이라고 해석하시면 되고 그 다음은 월드라고 해석을 하셔야 되는 거죠. 바로 그렇게 진화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게 반복적인 카드들의 의미이지 아시나 또 0번이야 또 0번이야 이거는 해석을 잘못하시는 거라고 보시면 되세요. 처음에는 무모한 도전이에요. 0번 풀. 그런데 그 다음에는 복불복에 가까운 필 오브 포춘입니다. 하지만 그래도 인생은 돌아요. 결국에는 무모한 도전일 때는 못 머리고 도전하기 때문에 그냥 어찌 넘어가는데 필 오브 포춘 즉 또다시 0번이 왔을 때는 아 나 또 뭐 겁나 변화 생기는 거 아니야 뭐 또 이런 일이 생기는 거 아니야 겁내실 필요가 없는 게 이건 이제 좋든 싫든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핵심만 찾아가면 된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리고 이걸 넘어서서 또다시 한번 0번이 온다면 그때는 월드예요. 좋든 싫든 씨 이게 내 사상이구나 받아들여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스스로를 발전시키는 과정을 연속성에 있는 카드라고 의미를 가지실 수 있고요. 필 오브 포춘의 이 동그라미 이 안에 보시면 살짝 영어가 보이죠? T-A-R-O 어떻게 읽으셔도 됩니다. 타로라고 읽으셔도 되고요. 그리고 오타라고 읽으셔도 되고요. 또는 아로라고 읽으셔도 되고 또 로타라고 읽으셔도 됩니다. 어디에서부터 끊어서 읽든 다 단어가 돼요. 모두 공통점은 길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타로든 로타든 뭐 아로든 즉 길, 깨달음, 도를 닦음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 자체를 의미한다고 보시면 되시죠. 그리고 그 안에 있는 뭐 이상한 화살표도 있고 이게 다 이제 알케미 즉 연금술사들이 쓰던 그 상징의 그 뭐라 이걸 텀을 뭐라고 하냐면요. 연금술사들이 쓰던 기호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이 세상에 제일 중요한 원소들, 연금술사들이 존재했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이 세상의 매개체들, 이 물질, 매테리얼을 가지고 우리가 가장 행복하게 생각하는 황금. 카드 전체에 제일 절대적인 존재로 나오는 게 황금입니다. 이 황금을 만들기 위해서 연금술사들이 있었거든요. 이 연금술사들이 그 요소들 중에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뭐 소금 이러한 것들 그리고 그 안에 원소들을 통해서 세상의 물질적인 거 지향하는 거 그리고 우리 세상에서 필요로 한 것들을 동그라미 하나에다가 다 쳐놓은 거죠. 이러기도 쉽지가 않아요. 그리고 우리가 지향하는 즉 이 인생에 있어서 이 물질적 우리가 몸이라고 하는 물질적 매테리얼을 갖고 살아가면서 당할 수밖에 있는 온갖 인생사를 이 동그라미 필 오브 포춘 하나에 담은 거예요. 그리고 그 위아래 사방에 뭐 동서남북에 또 특이한 구조물의 사람들과 뭐 동물들 이런 것들이 있죠. 자 여기에서 필 오브 포춘에서 의미하는 건 왜 사람이 나오지 않냐면 우리가 소위 말하는 매년 보는 운세라고 할 때 운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 운은 운이 좋다, 나쁘다, 뭐 운이 강하다, 약하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운이라고 하는 어떠한 운을 어떤 사람으로 표현을 해보자고 우리가 상상을 해봅시다. 자, 운이라는 애가 있어요. 사람으로 표현한다면 여성일까요? 남성일까요? 일단 나이는 어느 정도 됐을까요? 여성? 여성이고 나이는 어느 정도 됐을까요? 되게 어렵죠? 왜 이걸 질문을 드리냐면요. 운을 여러분들이 잘못 이해하기가 쉬운 게 운이 좋다 나쁘다로 우리가 제일 많이 인식을 해요. 근데 운은 나이가 있어요. 젊은 나이, 중견 나이, 늙은 나이, 과거, 현재, 미래가 운이에요. 운명의 신 할 때 새 여신이 등장하듯이 운은 그러한 세 개의 패턴의 속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좋고 나쁘로 보시는 게 아니라는 거죠. 행운이라고 하는 럭키가 아니에요. 필 오브 포춘은.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것 자체가 운이라는 거죠. 움직이는 것. 그 움직이는 거에 항상 현재가 있고 바로 전에 과거가 있고 바로 앞에 미래가 있기 때문에 세 개의 얼굴을 갖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시죠. 그래서 이 필 오브 포춘을 돌리는 것. 위아래 해가지고 동서남북에 있는 구조물들은 잊으시고 맨 위에 보면 스핑크스 같은 애가 있고 아래 보면은 얘가 이름이 뭐더라? 그 이집트에 나오는 아비스인가? 우러노스인가? 이 두 개의 상징물이 바로 이 운명의 신에 가까운 걸 의미를 하는데 또 옆에 보시면은 뱀도 있죠. 세 개의 구조물, 즉 동물이 있어요. 근데 사실은 원래 이 웨이트 계열 타로 카드 말고 원래는 운명의 여신 셋이서 이 뭐죠? 아 오늘따라 늙으면 이렇게 생각이 안 나요. 단어가 맨날 아버지가 아우 막 그랬던 거 그랬는데 물론 초등학교 때부터 그러긴 했지만 그걸 물레를 돌리죠. 미안합니다. 이게 한국말 어렵죠? 어쨌건 운명의 여신이 물레를 돌리는 그 원에서 원형을 따왔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렇다면 네 개의 요소가 있어야 되는데 운명의 여신의 과거, 현재, 미래가 있고 여기에 돌림을 당하는 인간이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는 인간이 등장을 하지 않아도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전체가 인간을 뺑이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여러 상징물들은 하나하나 뭐 찾아보시면 다 나오겠지만 핵심적으로 왜 인간이 안 나오는지에 대해서는 얘기해 주지 않아요. 그래서 이 타로 카드를 뽑거나 리딩을 하실 때 제일 중요한 거는 과거, 현재, 미래에 이 내담자까지 넣어서 네 개의 구성으로 얘기를 하셔야 되는 거죠. 저는 필 오브 포춘을 가끔 뽑아서 명상은 아니지만 지금 현재 내가 있고 나의 과거와 현재 미래를 볼 때 많이 사용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위에 있는 구조물들은 다시 설명을 해드리기로 하고요. 그러니까 즉 여기를 안에 있는 모든 상황을 보고 있고 이 안에 함께 있는 인간은 분명히 있는데 그게 우리의 속성이죠. 우리의 삶이고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이 안에 굳이 인간을 그려넣을 필요가 없었어요. 혹시 오른쪽 맨 끝에 저 천사가 인간 아니냐 뭐 사람의 인격화를 대변하는 게 아니냐라고 하는데 천사는 뭐 인간도 뭐 모두 아닙니다. 저 그냥 방위를 나타내는 거고 성경적으로 해석하면 그 신학성서에 나오는 마태마가 누가 요한 4대 성인을 의미한다라고 보시면 되죠. 그럼 두 번째 카드인 더 문에는 왜 인간이 나타나지 않느냐. 자, 이거는 우리의 인생 전체를 우리의 태어나서 살아가는 그 운명을 삶을 나타난다고 했을 때 필 오브 포춘이 더 문은 똑같은 의미에서 인간이 오지 않고 있는 게 즉 더 문에서 보시면 즉 가제죠. 가제가 물 속에서 나와서 저 먼 길을 지나 탑을 지나서 어디론가 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하나는 개고 하나는 늑대예요. 자, 개와 늑대. 영어에 동트기전을 새벽이죠, 그게. 동트기전을 던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해가 질 무렵 그 뭐죠? 완전 지는 거 말고 해가 지려고 막 어두컴컴해지려고 할 때 갠지 늑대인지 구분이 안 가는 시간대가 있어요. 이걸 더스크라고 하거든요. 바로 그 시간대를 의미를 합니다. 왜냐하면 완전히 어두워지면은 외지간이 보여요. 근데 왜 운전하시는 분들도 해질 무렵 그 어두컴컴해질 때 더 안 보이시죠? 그때는 우리 집의 개가 내가 길들인 갠지 아니면 산에서 내려온 늑대인지 구분이 안 간다고 할 정도의 그 시야를 확보를 못해요. 즉 여기에서 개는 길들여지는 속성을 의미를 해요. 늑대는 길들여지지 않은 속성을 의미를 합니다. 그 두 가지가 공존해 있는 어둠의 시기예요.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문에도 해와 달이 함께 있는 거죠. 즉 해와 달이 함께 붙은 그 묘한 공존의 시간 더스크라고 보시면 되세요. 밤도 아니고 낮도 아닌 상황이에요. 그런데 문이라고 하는 건 달을 생각하게 하시지만 여기서 의미하는 문은 인간을 의미합니다. 고민하는 총체적인 인간이죠. 그래서 저 달이 둥글게 떴으니까 저 달이 문이구나. 그래서 아 이거하고 얘는 그렇구나 하고 넘어가시면 안 되세요. 저 달이 의미하는 거는 물리적인 시간대를 의미하는 거예요. 더스크. 그리고 개와 늑대는 그 유사성. 길들여진 속성과 길들여지지 않은 우리의 속성이 동시에 부딪히는 그 순간을 의미하는 거고 그 순간에서 가제는 이 상황을 어떻게 뚫고 가야 될지 모르는 저항 자신의 불안감이라고 보시면 되시죠. 그리고 물은 가제를 저 밖으로 내보내지 않으려고 하는 저항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저항이 크면 가제는 못 나가겠죠. 하지만 저항을 이길 수 있는 동기가 생긴다면 그 원동력으로 이 본성과 야성을 뚫고 지나가서 이 어두운 시기를 지나가면 더 어둠이 깊어지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일이 일어나기 전이 더 무섭지 일이 벌어지면 오히려 더 담담해지죠. 그 최대의 경계에 있는 크리티컬한 시간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다음에 고요의 요소, 즉 달이 된다라는 건 충분히 우리 인생에 있어서 고통과 고뇌를 통해 살아가야 되는 그 시간을 의미하기 때문에 여기서 달이 의미하는 건 진짜 인간이고
그 인간이 바라보고 있는 거죠. 내 마음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냐면 일로 가고 싶은데 저항이 너무 커. 그런데 여긴 너무 싫어. 불만과 불안과 저항, 본성과 야성이 부딪히는 시간, 깜깜한지 어두운지 환한지도 모르겠는 그 절묘한 시간대에서 흔들리고 있는 인간성을 나타내는 게 문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인간은 등장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즉 이 카드를 보고 있는 당사자가 인간이기 때문에, 즉 인간의 속성이기 때문에 이 두 카드에는 사람에 관련한 어떤 오브제도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두 카드를 해석하실 때는 내가 이걸 바라보고 있다, 내담자가 이걸 바라보고 있는 속성으로 보시면 되죠. 이 안에 어디에도 내가 속해서 해석될 수 있는 건 없어요. 그래서 거울 밖에 내 모습이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두 번째 속성을 보셨고요. 그 다음을 보시면 깃발이 있습니다. 세 개의 깃발. 깃발이라고 한다면은 뭐 여러분들 뭐 아시겠지만 뭐 펄럭이는 천조각 있죠. 태극기도 깃발이고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뭐 집에마다 하나씩은 갖고 계실 수 있는데 여기에서 의미하는 플래그라는 거는 아까 나비와 새를 의미했을 때 에어가 있었죠. 깃발도 공기가 없으면 특히 바람이 없으면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청명한 그 하늘 위에 펄럭이는 걸 의미해요. 즉 깃발이 상징해 주는 것은 진짜 자유입니다. 그래서 리버티라고 하죠. 그리고 자유는 어디에서 오는가를 의미하는 게 이 세 개의 카드입니다. 깃발만 꽂으면 자유가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그런 말 많이 해요. 어디에 깃발을 꽂고 어디에서 뭐 그 전복을 해서 이쪽을 딱 그 고지를 찾으면 거기다 또 깃발을 꽂고 또 저쪽 전쟁에서 져가지고 또 다른 적들이 오면 또 거기 고지에다 깃발을 꽂고 왜 그렇게 깃발을 꽂는가? 거기에 뭐 자기네 땅이라는 어떤 선언도 되겠지만 중요한 건 깃발이 주는 자유라는 의미는 어디에서 오냐면 당당한 선언에서 옵니다. 자유가 정해지고 주어지고 그냥 널려있는 공기와 같은 의미가 아니고 충분히 우리가 결정을 했을 때 얻을 수 있는 게 자유라는 거죠. 그래서 자유에는 어마무시한 대가가 따르는 걸 의미를 해요. 저지먼트에서도 이 적십자 같은 깃발이 나팔에 매달려 있고요. 그리고 데스에도 우리 해골 아저씨께서 깃발을 들고 있어요. 저 문장, 저거 일종의 장미와 백합을 혼합해 놓은 그 순수와 열정을 갖다 놓은 문장이거든요. 저지먼트와 데스는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가 되실 겁니다. 아, 뭐 하나가 끝난 다음에 그냥 끝내는 게 아니고 종결됐을 때 자유는 시작되는 거죠. 무언가를 버렸을 때, 포기했을 때 또는 내가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노력과 투자를 통했을 때 얻는 게 자유이고 그 자유는 공기라는 속성을 함께 갖고 있는 깃발로 표현이 되는 거죠. 진짜 자유인 거예요. 얻기 위해서 투쟁해야 되는. 그래서 저지먼트 역시도 삶과 죽음, 데스 역시도 삶과 죽음 그 사이에 자유를 의미하는 깃발이 있다라는 거. 근데 더 선에 있는 이 깃발은 펄럭이긴 한데 어떤 문장이나 기호도 그려져 있지 않습니다. 그냥 오로지 이 황금색 거의 오렌지색이라고 하죠. 오렌지색의 칼라만 분명하게 있는데 이거는 그냥 순수한 자유예요. 타고날 때부터 우리가 갖고 있는 이제 이 신체의 오발부를 가지고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움직이고 말하고 자유롭게 생각할 수 있는 인간 본연이 갖고 태어나는 자유를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저지먼트는 뭐냐면 우리가 무언가 선택 상황에서 자유로워지는 걸 의미해요. 버려야지만 얻는 자유, 포기해야지만 얻는 자유, 하나는 잘라버려야지만 얻을 수 있는 선택 상황에서 자유를 의미한다면 데스는 모든 것과 오래된 것이 끝나고 새로운 것이 시작되는 새로운 자유라고 보시면 되죠. 그러니까 이건 어떤 새로운 세상이 열리는 것과 같아요. 근데 세상이 열리는 것이 왜 자유와 연관이 있냐면 이제부터 이 자유는 다시 시작해야 되는 모든
도전과 시도와 그리고 모험을 허용하는 자유입니다. 그래서 가운데 있는 선은 그냥 우리가 본연의 인간은 자유롭게 태어나는 거죠. 어느 누구의 노예로도 있을 필요가 없고 그리고 어느 누구에 종속되지 않고 우리는 그래서 나라는 존재를 갖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자유롭기 때문에 자유로운 인간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외로우신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거를 똑같이 공유하고 있는 쌈쌍둥이가 있다면 또는 완전히 같은 생각 같은 걸 만들면 그건 자유롭지 않아요. 우리는 고독한 게 아니고 그래서 자유롭다라고 하거든요. 우리가 외롭고 고독한 이유는 우리 하나 자체는 무조건 자유를 갖고 태어나기 때문에 이 하나의 온전한 자체를 자유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플래그가 주는 거 아까 에어에서 얘기했었던 새나 나비 그 자유와 일맥상통해요. 에어가 있다라는 거. 만약에 자유를 다른 걸로 표방할 수도 있는데 깃발로 했다라는 건 자유의 속성이 바로 공기에서 왔다라는 거. 그리고 그 자유 중에서도 세 가지의 속성이 우리 인생에 있어서 자유를 의미 있게 한다라는 거. 선택에서서의 자유, 그리고 새로운 도전을 위한 자유. 새로운 세상을 우리가 얻고 이렇게 전복과 새로운 것을 타개해 나갈 수 있는 자유가 있다라는 거. 상당히 투쟁적이고 저항에 반항하는 거죠. 그리고 타고나게 우리는 하나의 존재로 태어났기 때문에 자유롭다라는 거. 어디에 인간적으로 속성으로 얽혀 있지 않아요. 그래서 부모님들이 자식과 너무 유대적으로 또는 내 소유화를 하시면 둘 다 자유롭지 못하시게 되죠. 제가 가끔 듣는 비난, 뭐 비판인데 어떤 분이 아는 되게 친한 분이었는데 자기 자식 고민을 그렇게 해서 너무너무 열심히 들어드렸어요. 이래서 그렇고 애가 힘들고 뭐 그랬더니 맨 마지막에 저한테 아우 민경 씨는 애도 안 낳았는데 아유 어떻게 알아 내 마음을 이러는 거예요. 몇 시간 들어줬는데 열빡치잖아요. 돈도 안 내고 여기서 절규했죠. 저는 애가 없어서 자유로워서 얘기를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제가 만약에 애가 있어서 부모 입장이었으면 이 애와 인연을 맺는 순간 나만의 부모가 돼서 그 부모의 눈으로 세상을 보였을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들이 되신 분들이 상담을 못한다는 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도 나름의 자기 영역에서 부모의 눈으로 보는 상담이 충분한데 저는 완벽히 애 입장에서 상담이 가능한 거죠. 얘는 왜 이럴까요? 엄마가 싫어요. 얘는 왜 공부를 안 할까요? 하고 싶지 않아요. 애 입장에서 부모의 시선을 안 가졌다라는 거죠. 그래서 자유롭게 얘기를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아니 집에서 자기가 어렸을 때 너무 부족함이 많고 힘든 게 많고 공부할 때 필요한 게 너무 많았는데 부모님이 다 못해주셔서 열심히 일해서 성공해서 그 부와 안정감으로 아이를 뒷바라지 해주겠다고 모든 걸 갖춰줬는데 애가 의욕이 없어요. 당연하지 않겠어요? 집에 가면 모든 게 다 있는데 무슨 의욕을 가져도 되나요? 얘는 원하는 게 없고요. 하고 싶은 게 없대요. 엄마가 다 해주는데 나 같아도 하고 싶지 않아요. 집을 나가고 싶어서 저는 의욕을 불태웠지만 집보다 밖이 더 좋기 때문에 근데 집에 있으면 모든 게 뭐 밥도 있고 그냥 잔소리만 대충 귀뚱으로 넘기면 되는데 무슨 의욕을 갖겠어요. 그래서 부모님들이 열심히 서포트해주고 애가 뭔가 이런 상태면 이제 열심히 해야 되지 않나요? 안 하죠. 이 상태를 탈피하고 싶지가 않죠. 그냥 엄마 뭐 아빠 잔소리 혼나는 게 무서워서 하는 거면 모르겠지만 그렇다면 하는 데는 한계가 있을 테니까. 그리고 완벽한 공부방이 있으면 공부 잘하나요? 그냥 거기에서 게임하기 딱 좋죠. 엄마요 조용히 해주고 간식 때때로 넣어주고 저도 그래서 PC방에 가거든요. 완벽한 시스템 그리고 서비스. 왜 집에 있겠어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이 자신만의 시각을 가질 수 있다는 게 자유로움이고 본인만의 온 그 가치관, 타고날 때부터 갖고 있었던 가치관을 갖고 세상을 살아가시는 게 바로 이 선에서 얘기하는 자유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절대적으로 여러분들은 옳아요. 이게 틀린 생각일까 그런 생각하실 필요 없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는 모두 다 선의 자유를 갖고 태어났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상담에서도 어느 게 정답이고 틀린 게 절대로 없다라는 거.
만약에 그렇다면 제가 제일 오답일 수 있어요. 타로 협회에서도 인정하지 않는 이단자니까. 그건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저를 안 받아들이는지. 어쨌건 제 마음대로 해석을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수긍이 가시면 그거는 답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플래그가 주는 의미, 깃발을 꽂는다라는 건 그냥 내가 처음이면 끝이에요. 여러분들도 본인들만의 최초의 것들을 성립하시는 게 제일 중요하시고요. 그 다음 보시면 메비우스 밴드라고 해가지고 메비우스 띠 아시죠? 메비우스 이 신드롬이라는 병이 있어요. 웃지 못하는 근육이 움직여지지 않아서 표정을 지을 수 없는 그 희귀병 중에 하나가 있는데 그거는 왜 그 이름을 그렇게 지었을까 되게 신기했었어요. 그 걸린 병도 되게 슬픈데 왜 웃지 못하고 표정을 드러내지 못하는 병 이름이 왜 메비우스 신드롬일까 생각을 해봤더니 메비우스라는 건 한마디로 정의해서 안과 겉이 동일한 걸 의미하죠. 어디가 안인지 겉인지 알 수 없는. 그리고 우리가 표정이라는 건 안과 겉을 드러낸다라는 의미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즉 안에서 출발하든 밖에서 출발하든 늘 그것이 공존하는 게 메비우스의 띠인데 이 띠를 가지고 있는 유일한 카드가 1번과 8번입니다. 머리 위에 이 팔자가 있죠. 근데 이게 형상적으로 아라비아 숫자 8하고도 사실은 연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라비아 숫자 이 8은 어떤 의미도 같이 함축되어 있냐면요. 되돌이표. 1에서 8까지 도레미파솔라 시가 7이면 8은 다시 도가 되죠. 한 옥타브 올라간 도가 돼요. 그래서 1과 8은 같은 도지만 음계만 다른 그 높이만 다른 도라고 보시면 되고 또 다시 도레미파솔라 시 토 레미파솔라 시 토 계속해서 무한 반복이 되는 게 음계죠. 수비학적 개념에서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 힘이 계속 반복적으로 움직인다라는 거를 태어나고 죽고 또 태어나고 죽고 또 태어나고 죽는 건 누구죠? 신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1번과 8번 이 두 개의 속성을 갖고 있는 1번은 가장 낮은 도이지만 여러 단계를 거쳐서 가장 높은 도까지 가는 8번. 그래서 1번이 단순하고 굵고 큰 힘이라면 만약에 이만한 100이라는 힘이라면 8도 똑같은 100이라는 힘인데 8개가 모여서 100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그래서 다양성의 힘이지만 1번은 그 통으로 한 힘이라고 보시면 되시죠. 그래서 1번 속성을 가지신 1번 매지션 분들은 심플하다라기엔 뭐하지만 그 힘이 셉니다. 그냥 통으로 꽂이는 거니까. 하지만 8번은 같은 통인데 안에 8개의 더 통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8개가 잡다구리한 8개가 있는 게 아니고요. 1에서 8, 7까지를 담은 거기 때문에 전 과정을 담은 8이라고 보시면 돼요. 재밌는 건 이제 빵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근데 이제 빵집 사장님들하고 좀 친할 기회가 좀 있었어요. 빵집 사장님들이 오셔가지고 동네 빵집 사장님들이 오셔서 상담을 하시는데 이 솔카드에 따라서 빵집을 운영하는 게 너무 다르시더라고요. 1번 빵집 사장님은 그냥 거기서 지금 40년째 그냥 그거 하나만 만들고 계세요. 그냥 식빵만 만들고 계세요. 나는 오로지 식빵. 근데 8번 사장님은 다양한 걸 하시는데 뭘 고민하시냐면 정말 재밌게도 초콜릿 케이크를 만들고 싶대요. 초콜릿 그 과자를 만들고 싶은데 좋습니다. 디저트 초콜릿 좋죠. 그랬더니 카카오 농장을 가야겠대요. 가서 재배하는 것부터 봐야겠대요. 그거를 재배하는 과정을 보고 딱 보니까 그 와이프만 허락하면 가서 재배를 할 지금 상황이에요. 그래서 순수한 자기가 거둔 카카오로 와서 만들어서 초콜릿을 만들고 싶다는 거지 다른 얘기 아니더라고요. 근데 만약에 제가 빵집 주인이었으면 제일 잘하는 데 가서 가져와서 살짝 바꿉니다. 저는 체력이 없으니까. 그런데 식빵만 만드신 1번 사장님이나 이 뭐 생크림 하면은 농장에 가서 우유를 지금 짜야 되시는 그분이나 즉
전 과정을 만드는 거에 관심이 있는 게 바로 8번이라는 거죠. 즉, 이 8번은 1에서부터 7까지의 속성을 담은 그 다음 8이기 때문에 8개가 존재하는 게 아니고 각각의 단계가 존재하는 과정을 함축한 힘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스트렝스가 의미하는 힘은 뭐냐면 사자를 단련시킬 수 있는 수많은 단계를 알기 때문에 힘이 있는 거지, 사자를 제압할 수 있는 진짜 남성적 또는 근력, 힘, 이걸 갖고 있다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런 식으로 힘을 갖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반드시 위험이 생겨요. 왜냐면 나보다 더센 사람은 세상에 언제든지 존재하니까요. 근데 내가 싸우는 방법을 알고 있다면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어요. 또는 상대에 맞춰서 적용해 볼수 있어요. 근데 힘대 힘, 뭐 옛날에 이런 거 있었죠. 뭐 사자와 호랑이가 싸우면 누가 이길까? 뭐 악어와 뭐 악어의 다무는 힘, 상어가 싸우면 누가 이길까? 어머, 정말 너무너무 재밌더라고요. 그걸 보고 있으면 누가 이길까? 즉, 그러한 힘대 힘의 싸움이 아니고 사자를 다루는 법을 아는 게 힘이라는 거죠. 결과가 힘이 아니란. 그래서 1번은 그 사자의 힘 자체라면 사자를 다룰 수 있는 힘을 갖고 세분화하고 이것들 모든 공정을 해볼 수 있는 힘이 8입니다. 그런데 왜이두 사람이 메비우스의 띠를 함께 공유하고 있냐면 순환되는 의미도 있지만 제일 큰 의미는 속과 겉, 안과 밖, 하나같이 순수하다라는 의미에서 메비우스의 띠라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둘다 똑같이 칼라의 상징은 옐로우입니다. 그리고 둘다 아름다운 꽃들로 치장되어 있죠. 그래서 1번, 8번, 외지간하면 체력적으로 못 입력입니다. 혹시 이 수업을 들으시는 1번 분손 들어보세요. 8번. 1번 분은 뭐 한다 그러면 해요. 근데 간혹 나는 1번인데 너무 끈기가 없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끈기와는 달라요. 그거는 엉덩이 힘이지 매지션하고는 상관이 없고요. 이 1번들이 갖고 있는 제일 큰 속성은 단순 무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십니다. 복잡하게 절대로 생각하시지 않으시면 좋으세요. 그 헤딩으로 되게 유명했었던 박치기 그 레슬러처럼 그냥 그거 하나로 가는 거예요. 너무 이것저것 쓰시면 오히려 낭패를 보실 수 있죠. 그리고 8번이 너무 약삭빠르게 여러 단계를 거치지 않고 이렇게 점핑을 하셔도 좋지 않습니다. 왜냐면 저 같은 애는 점핑이 돼요. 왠 죄책감이 없거든요. 후회도 없고. 그런데 이런 분들은 항상 껄쩍지근해요. 그런 단계를 다 거치지 않으면. 그래서 그래도 맨날 이러고만 있으면 어떻게 나도 쟤네들처럼 뛰어야지 넘겨야지 하다가 또 백도 해가지고 또 그거 한 구정 또 파고 이럴 수 있으니까 그냥 니들은 가라 나는 여기서 카카오 재배하고 있을게 그렇게 아예 속 편안하게 가시는 게 좋을 수 있으세요. 자, 그 다음으로 보시면요. 이제 과일이 나오죠. 과일하면 꽃하고 또 다릅니다. 꽃은 아름다움, 순수함, 뭐. 그 상황에서 우리가 줄수 있는 순간의 아름다움을 의미한다면 과일은 상당한 시간을 걸려서 맺은 거예요. 그리고 그 맛이나 이런 것들이 다 독특하고 개성이 있습니다. 꽃은 꽃말이 있어요. 의미와 가치가 있는데 과일에는 꽃말처럼 이 의미와 가치가 있지 않고 맛이 있죠. 그건 바로 이 과일 하나에 사계절이 다 담겨 있기 때문에 그 속성이 어떻게 발현되는지를 보여주는 것뿐입니다. 그래서 어떤 과일이냐에 따라서 사계절을 해석하는 방법이 다르다라는 거죠. 똑같은 해를 막그 해와 똑같은 조건에서 컸는데 어떤 건 신맛이 나고 어떤 건 단맛이 나고 어떤 건 쓴맛이 나는데 이것들이 바로 우리 삶처럼 우리가 갖고 있는 속성처럼 같은 환경에서도 우리는 다 다른 맛을 내는 그러한 과정을 거친다라는 의미에서 과일은 보시면 되시고요. 그래서 과일은 어떤 상황에서도 쓴맛이든 신맛이든 단맛이든 뭐 달콤 쌉싸름하든 모두 즐거움입니다. 그래서 가장 즐거운 모양 3번. 그 보티첼리라는 그 유명 중세 때그 화가를 보시면 봄의 제전이라는 그림이 있어요. 여기 같이 따다 넣었으면 좋았을 텐데 열심히 이제
그 아이폰 검색해 보시면 봄의 제자 보티첼리 보시면은 이 아름다운 여신들이 이런 식으로 서로 어깨동무를 하며 춤을 추고 둥글레둥글게를 하고 있는 그림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유행했었던 패턴이기도 하고요. 보티첼리만이 갖고 있는 아주 독특한 그 형식이기도 한데 이세 명의 여신도 아까 그 운명의 새 여신과는 다른 또 새로운 여신이 있습니다. 즉 봄을 나타내는 바람, 바람의 요정, 뭐 이슬의 요정, 그래서 이새 요정이 바로 열매를 맺게 하는 많은 요소들을 갖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즐거움을 나타내고 축배 그리고 경배를 나타내고 있고요. 그리고 포 원즈에서 날려 있는 이 꽃과 열매들은 어떠한 전 과정을 거쳐서 이제 상품 출시를 하듯 내가 갖고 있는 열매가 즉 태어나는 그 시작점을 의미를 합니다. 그건 역시도 즐거움이고요. 그리고 엠프레스가 어디에 열매가 나오냐는데 열매가 곡식이죠. 과일은 아니지만 이 모든 이 사시사철의 가장 배경이 되는 그 환경에서 이 아름다운 과일은 어디에 있냐면 엠프레스가 입고 있는 파자마 안에 있는 그림이 바로 석류입니다. 그리고 여사제 뒤에 있는 거에도 석류. 자, 이두 가지는 모두 다산을 의미하죠. 아무튼 열매는 많은 것들을 뿌리기 위한 존재들이지, 우리가 열매하면 먹는 것만 새끼지만, 사실 열매가 품고 있는 건 씨죠. 열매가 맛을 갖고 있는 이유는 씨앗을 퍼뜨리기 위해서요. 그 자체로 있으면 씨가 퍼지지 않고 누가 먹어줘야 돼요. 그래서 그 씨를 뱉어줘야 됩니다. 똥으로 싸거나. 그래서 동물들이 그 맛을 먹고 그 씨를 세상에 뿌림으로써 다산, 더 많이 확장되는 걸 의미를 하는 거거든요. 결국 우리가 갖고 있는 우리만의 개성이나 속성의 맛은 누군가가 먹어줘야 그 다음 단계, 씨를 뿌릴 수 있는 단계가 된다라는 걸 의미하기도 해요. 그래서 다산의 의미는 그냥 여러분들이 단순하게 1차적으로 어유 다산이시네요. 점점점. 뭐 어쩌라고? 이 카드의 의미는 다산. 그럼 저애 많이 낳나요? 글쎄. 미칠 노릇이에요. 그렇게 해석하지 마시고 여기에 풍부하게 속해 있는 건 뭐냐면 내가 갖고 있는 재능과 요소들을 사람들한테 나눠줌으로써 더 많은 나의 확장성들, 나의 대칭성들이 자라는 걸 의미해요. 그래서 이 카드들이 나올 때 교육, 그리고 서비스업,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희생하는, 헌신하는 모성적 모습을 많이 갖추게 됩니다. 그래서 엠프레스에 있는 석류와 하이프리스트에 있는 석류가 여사제 그 성직자인데 그뭐 그래도 되나? 막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여사제도 남자 좋아합니다. 어찌만 여기서 말하는 뭐 임신과 출산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예, 뭐 남녀의 그런 게 원하는 게 아니고 다산이라는 의미는 다산 직전의 행동을 잊으시고요. 열매의 다산을 생각하잖아요. 남녀의 다산이 아니에요. 그건 그딴 거예요. 여기서 의미하는 열매의 다산은 그 씨앗을 전 세계에 뿌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요것만 따면 또 남자들이 이상하게 생각하실 수 있지만 그런 의미에서 이게 산이라고 하니까 출산을 자꾸 생각하시는데 그 모든 것을 풍부하게 임신해서 모든 걸 퍼뜨릴 수 있는 거를 생각하시면 되죠. 마지막에 6번에 있는 러버스에는 열매라고 하긴 힘들지만 어쨌든 저기 나무에 사과나무가 있죠. 거기에 사과가 등장을 합니다. 근데 사실 이거는 열매 때문에 제가 옆에다 붙인 게 아니고요. 인간 자체가 열매이기 때문에 얘도 사실은 씨앗을 존재하고 있죠. 이두 분도. 여기서 프로스는 지금 남녀예요. 좀 사과에 굳이 갖다 껴서 생각하시는 게 아니고 그래서 인간 역시도 우리 많은 다산을 위해서 씨앗을 퍼뜨리기 위해서 태어난 존재이기 때문에 그거를 열매에 함께 같이 넣었다라고 보시면 되시죠. 그 저기 나와 있는 저 생명의 나무에 있는 사과는 상징적으로는 사과가 아닙니다. 열매가 아니에요. 그거는 제가 6번을 따로 마지막에 설명할 때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6번 카드를 설명하면서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그 스프레드, 인간관계, 를 궁금해 하시는 분들한테 하시는 스프레드 배열법을 같이 얘기 드릴 거고요. 그래서 여기서 의미하는 프루시 꽃과 다르게 열매, 그, 즉, 열매가 갖고 있는 씨앗.
그리고 그 씨앗을 어떻게 퍼뜨리는지가 우리 인생에 있어서 인조이라는 거를 의미하는 게 바로 후르시라고 보시면 되시죠. 또 여기까지 질문이나 여러분들이 또 발견하신 뭐 없으신가요? 네. 피로 포춘 카드하고 월드 카드요. 예. 예, 예. 그 네 가지 그 피로 포춘의 동서남북에 있었던 4대 성인과 월드에 나와 있는 4대 성인은 동일한 거예요. 예. 응? 아, 뭔가를 하고 있고요. 여기는 얼굴만 나와 있다. 뭐 지면 부족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아, 하지만 그게 무슨 의미인지는 알아요. 이게 별자리를 설명드리면서 같이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 4대 성인이 동일한 4대 성인인 건 맞는데 사실은 별자리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이 타로 카드를 공부하시는 분들 중에 별자리 공부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으세요. 이건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되세요. 그리고 별자리 하시는 분들이 또 타로하고 수비학하고 다 연계해서 많이 공부를 하시는데 다 공통점이 있고 이유가 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하나 더 하셨으면 좋겠는 게 솔직히 성경도 같이 공부하시면 좋으세요. 어떤 입장에서라면 여기에 담아있는 속성들이 종교적 의미를 많이 가지니까 중세적 의미에서 그리고 또 하나 더 공부를 하자면 그리스 로마 신화도 같이 배우시면 근데 이 그리스 로마 신화뿐이 아니고 이집트 신화, 그리스 로마 신화, 그 북유럽 신화까지 같이 하시면 훨씬 더 많이 할 게 너무 많죠. 예, 상징성의 모든 메타포를 담는 게 바로 종교적인 속성이거든요. 신화적인 속성이고 그래서 같이 그것도 연계시키면 도움이 많이 되실 수 있으세요. 오늘 예, 네네. 당연하죠. 행위는 아주 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행위에는 멈춰있는 행위는 신중함을 의미한다고 보시고요. 그리고 수직은 행위를 뭘로 보냐면 어떻게 움직이고 있다라는 디테일한 행위로 보시면 안 되고요. 수직이냐 수평이냐 기울였느냐 이 세 가지로 보시면 되세요. 모든 나오는 행위는 공통점이 세 가지입니다. 수직적 행위, 칼을 들었다 하면은 완전 수직으로 들고 있는 행위가 있고요. 살짝 옆으로 기울어져 있는 행위가 있거나 아니면 눕혀져 있는 행위가 있습니다. 특히 스워드 카드에 보면 이 세 가지 동작이 다 나와요. 수직으로 있는 것은 매우 신중함, 그리고 독단성을 의미하고요. 그리고 절대적인 걸 의미합니다. 그리고 사선으로 되어 있는 것은 그게 행위예요. 액션, 액티비티, 무언가 하겠다라는 선서이기도 하죠. 수평으로 있는 거는 이건 멈춘 거 아니에요. 힘을 비축하는 걸 의미하는 거죠. 즉, 이 단계별로 강해지는 걸 의미합니다. 단계별로 약해지는 거고. 그래서 행위나 동작을 일일이 깨맞추실 수도 있는데 모든 거는 수직인지 대각선인지 수평으로 되어 있는지 세 가지 동작으로 보시면 되시죠. 그래서 나이트들 있죠. 기사가 나오는 거면 말들이 그 행위를 나타내줘요. 멈춰서 있는 수직이 있는가 하면은 다리를 살짝 이렇게 올린 나이트 오브 컵스 같은 경우는 움직임, 무빙을 의미를 해요. 근데 나이트 오브 펜타클은 까만 말이면서 동시에 그냥 서 있어요. 말 다리가. 그런데 그렇지 않고 막 미친 듯이 뛰고 있거나 그건 거의 수직적인 그림이라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수직에 가까울수록 훨씬 더 단호함과 직선적이고 독단적인 행동을 의미하고 사선인 거는 매우 단계적으로 접근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수평으로 되어 있는 거는 동작이나 생각이나 뭔가를 무보하기 전의 단계 이건 역시도 움직임이죠.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게 아니고 움직이기 전의 단계라고 준비 중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렇게 세 가지로 보시면 되겠죠. 너무 훌륭한 질문이셨어요. 나도 뭐 대답 잘했고.
아, 뭐 파편 같은 거죠? 아, 그 빛의 속성에서 번지는 걸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파편들이라고 해요. 근데 그큰 의미를 갖고 있는 건 아니지만 그 폭발력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문에서도 달빛이라고 했잖아요. 달빛이 아닌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죠. 즉그 파편들이 보여주는 건 이 상황 자체가 보기보다 상당히 폭발적이고 극단적이고 매우 뭐랄까 상당한 힘을 갖고 있음을 의미를 해요. 그래서 문이라는 카드에 그냥 고요하고 달빛이고 이렇게만 해석하실 게 아니고 그 파편들이 들어가 있음으로써 이 상황 자체가 매우 크리티컬하고 위험하고 그리고 꽤 부담 요소가 크다라는 걸 의미를 하고 있죠. 타워라든지 거기서도 불똥이 튀겨도 파편이 튀깁니다. 그러니까 이건 한마디로 우리가 이렇게 디자인하거나 그림 그릴 때 보면은 좀더 강도를 나타내기 위해서 더 세게 그리는 거거든요. 그렇게 더 의미를 부과하는 카드들의 그 파편 요소들이 들어가죠. 근데 불에만 있는 게 아니고 달빛에도 있고, 예. 바로 그러한 요소들이 상황이 매우 위중한 거를 의미한다고 보시면 되세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렇게 질문 주신 것처럼 카드에서 본인들의 속성들을 찾아가지고 그 의미에 맞게 어떠한 요소들이 있는지를 보시는 게 계속 이 상징을 공부하시는데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그래서 이 상징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상징성에서 그 안에 어떠한 요소들이 있는지를 먼저 크게 보고 점차 더 세부화 들어가서 보시면 되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더 확인해야 되는데 일단 블랙 가운을 조금 더 얘기를 드릴게요. 이 후드가 달린 블랙 가운을 입은 사람들이 가끔 나옵니다. 이두 사람 말고도 식스컵을 보시면 저쪽 구석에 그 빨간 망토인가 무슨 그 지팡이 들고 가고 있는 분도 계시고요. 그리고 큰 그림 중에 메이저 카드 중에 보면 허미 자체가 회색 망토를 입고 있죠. 이게 검은 망토와 거의 그냥 일치되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빨간 망토 사나이도 있습니다. 그 A컵스 보시면 지팡이 들고 빨간 망토 아저씨가 나중에 허밋이 돼서 회색 망토를 입게 되죠. 우리 그 반지의 장에 보면은 그분 숨 허옇게 돼서 오시잖아요. 그런 것처럼 진화돼서 오시는 속성도 있어요. 즉, 이 후드 모자 달린 그 망토를 입으신 분들의 가장 큰 속성은 내면적 속성을 의미를 합니다. 자신의 모든 걸이 망토 하나로 숨긴 거죠. 즉, 사회적 신분 또는 자기가 이 속세에서 살아가면서 입고 있었던 옛날에는 신분을 상징하는 게 의상이었거든요. 그 의상으로 나의 아이덴티를 보여주고 아이디라는 것들을 보여줬는데 그걸 완벽하게 가리는 거는 그걸 버렸다라는 걸 의미를 해요. 그 속성을 갖고 있지 않다라는 거죠. 그런데 왜이 컵에만 이 망토맨들이 나타나냐면 관계에는 그러한 속성들이 필요가 없음을 의미를 합니다. 특히 언제 관계가 나빠질 때는 그러한 속성이 아무 의미와 가치도 필요 없다라는 걸 암시적으로 나타내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 내면 안에 그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논리적으로는 나하고 맞는 사람이 누군지를 알아요. 나랑 걸맞는 사람이. 그런데 우리는 다른 마음으로 가죠. 얼마 전에 제가 본그 우디 알렌 영화 중에 이제 자기가 이 사람의 심리를 독심술을 알고 뭐 유령과도 대한다라는 사기꾼 여자와 그 정말 유명한 마술사가 나오는데 마술사의 생각으로는 자기랑 이렇게 인텔리전스가 통하는 똑똑한 여자친구가 맞는데 이런 엉뚱하고 사기꾼 같은 여자를 좋아한다라는 거죠. 물론 그 여자가 더 이쁘고 젊더라고요. 이거는 객관적이지가 않은 상황이긴 하지만 그 자기와 똑같이 대화도 통하고 매우 지적인 여자친구는 좀 늙었더라고요. 그래서 영화를 본 마지막 끝에는 결국에는 다른 문제였군이라고 생각을 했지만 어쨌건 그런 논리적인 것도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내가 생각했었던 모든 것들을 필요로 하지 않는 게 관계이고 특히 검은 망토가 의미한다는 건 자기 속을 드러내지 못하는 걸 의미하거든요. 더 이상 내가 갖고 있는 정체성을 드러내지 못하고 그 안에 숨어버린 감정을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이 망토는 내
가장 순수한 감정들, 그리고 속물적인 근성들, 또는 여러 가지 부끄러운 것들을 다 싸잡아서 숨길 때 나오는 공통적인 요소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세븐컵에서 나오는 망토는 뭐냐면, 아니야, 나는 남자는 그냥 나랑 대화만 통하면 돼 라고 하지만 뭐 돈 뭐 이렇게 생각하는 그 모든 백일몽 같은 속성들을 자기는 모르고 있었지만 안에 함께 포함되어 있다라는 걸 나타내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파이브 컵스에서는 아쉬워하고 절망하고 이렇게 슬퍼하지만 또 다른 미지의 것을 뒤에 남겨두고 있는 어떤 좀 더 이중적이고 뭐라고 할까 기회주의적이고 이러한 속성들을 내가 숨기고 있음을 나타냅니다. 뭐 대단히 슬퍼하고 있는지 아닌지 우리는 솔직히 저 사람의 얼굴을 못 본다라는 거죠. 검은 망토를 쓴 사람들의 대표적인 건 얼굴을 볼 수 없다라는 거죠. 즉 드러내고 싶지 않은 우리의 속성입니다. 그건 좋은 거이기는 쉽지가 않겠죠. 보여주고 싶지 않은 속성들. 그래서 단순히 감정이 아니고 부끄러운 것들 또는 내비치기 싫은 것들을 함께 가릴 때 검은 망토를 두르고 있는 인간들이 나타나고 있죠. 특히나 이 세븐컵 같은 경우에는 우리 인간이 추구하는 욕망들 일곱 가지. 그래서 7이라는 뭐 행운의 숫자 7이기도 하지만 환상, 착각, 그리고 뭔가 일루전이라는 의미에서 7은 똑같이 사용이 되기도 하죠. 그리고 그 속성들을 우리가 갖고 있는데 드러내지 않는 거. 그런 거 한번 여러분들 테스트를 해보세요. 남녀간이든 우리가 부모 자식이든 어떠한 것들을 우선순위로 하는지 봤을 때 다섯 가지 종류의 사랑이 있다라고 해요. 함께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고 그리고 물질을 받을 때 사랑을 느낀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고 또는 존중을 인정을 받을 때 내가 아, 사랑받고 있구나 라고 느끼는 분 그리고 정말 어떤 성적인 어떤 그 접근을 받았을 때 내가 사랑받고 있구나를 느끼는 분 즉 함께 있을 때 함께 있는 시간을 많이 할애하는 분 또는 물질 선물 그리고 어떤 성적인 매력 그 다음에 내 뭐 말했죠? 존중 그리고 마지막이 지금 생각이 안 나네 되게 중요한 거였었는데 근데 일단 이 네 가지 중에 아 생각나야 되는데 마지막 뭐가 있을까요? 교감 이런 거 아 공감 예 뭔가 내 말이 통하는 공감 뭐 취미가 되는 이 공감을 받을 때 내가 사랑받고 있다라고 느끼는 이 다섯 가지의 우선순위를 한번 정해보세요. 그게 여러분들의 검망토 안에 진짜 꺼내는 순서가 이게 진심인지 아닌지 알 수 있는지 그리고 그 다섯 가지 속성이 사실 일곱 개의 컵 안에 다 있기는 해요. 나머지 두 개는 좀 특이한 거긴 하지만 그 딜 근데 남녀간에 사랑하는데 저 가운데 그 하얀 망토 뒤집어 쓴 분이 있잖아요. 저거는 이제 뭐 영적인 세계 뭐 이런데 남녀가 모여서 뭐 안드로메다옹 뭐 이럴 필요는, 뭐 그럴 필요는 없겠죠. 그래서 저런 거는 인간적인 속성에 들어가진 않고 특히 뱀 저것도 지혜를 추구하는 뭐 이런 경우는 좀 없어요. 근데 그 나머지 다섯 가지는 함께 시간을 많이 할애하는 거 그 성입니다. 안전성이거든요. 그래서 좀 1순위가 함께 이렇게 하는 시간을 많이 필요로 한다라고 하면 사회성이 떨어지거나 집착이 되게 강하신 분일 확률이 되게 높으시고요. 두 번째가 선물을 받으면 되게 즐겁다라고 뭐 생각하시면 되시고 저 명예가 인정입니다. 그 월계관이 인정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그 아래 그 저 드래곤 있죠? 그게 이제 성적 매력을 의미를 하고요. 그리고 얼굴이 나타내는 게 이제 공감이에요. 그 외모라고 보시면 되시는데 생각보다 공감이라는 게 그렇게 형이상학적인 건 아닙니다. 예. 너 이거 좋아하는 거라 나 좋아. 좋아. 막 그게 공감인데 계속 변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위에 그 아래에 있는 네 개와 위에 있는 세 개의 차원이 조금 다릅니다. 이 세 개는 상당히 변화무쌍하고 가시적이고 그 이 네 개가 그냥 가장 인간적인 우리 속성이라고 보시면 되시죠. 그래서 공감을 전 되게 얻고 싶어요 라고 하는데 가장 비현실적인 이유일 수도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누군가를 만나면서 전 지혜를 얻고 싶어요. 이것도 좀 그렇죠. 그리고 이 사이킥
뭐 독심술을 얻고 싶을 뭐 직관력을 얻고 싶은 분들은 없겠죠. 이런 거 추구하시면 교주 이런 분들을 따라다니시게 됩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아래를 확실하게 추구하시는 게 좋으실 수도 있는데 여러분들은 이것들 중에 어떤 우선순위를 갖는지도 한번 해보시면 재미있으실 수 있어요. 그래서 앱 속의 앱이라고 카드 속의 테스트라고 이 카드를 놓으시고 많은 사람들한테 저는 그냥 사람 만나러 다닐 때 이 세븐 카드만 들고 나갈 때가 많아요. 이거 그냥 보여주고 이 중에서 오늘 저한테 받고 싶은 선물은 무엇입니까? 딱 이런 뭐 드래곤 하면 이제 온몸으로 들이대보는 거고 그것만 나오는 놈을 열심히 찾습니다. 공통점으로. 그리고 어떤 사람들이 뭐 고르면 이 네 개 중에서 또는 여기 있는 것 중에서 순서대로 무엇을 가져가고 싶냐라고 물어보시면 또 그 나름대로 한 시간은 썰을 푸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심심하실 때 또는 사람들하고 아이스 브릭 타임을 가질 때 이 카드를 한번 꼭 이용을 해보시면 되고요. 두 번째로 이용해보시면 좋은 이 카드가 이 5컵인데요. 세 개가 의미하는 것과 두 개가 의미하는 거거든요. 현재 인간관계에서 이름을 이 컵에다가 적는다면 다섯 명을 대보라고 하시면 되십니다. 그럼 현재 엎어진 관계 그리고 내가 몰래 숨겨놓은 특히 이 남자가 양다리를 걸치고 있는 자인지를 알려면 이 컵으로 어디에 이름을 먼저 적는지를 보시면 되십니다. 그런 식으로 한번 활용해 보셔도 좋으실 것 같아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앞으로도 할 게 많은데 다음 시간에는 더 재밌는 걸로 해드리고요.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거 아니고도 또 여러분들이 발견하신 거 얘기를 해주시면 더 많이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내일은 이거 다음 주에는 이거 다 끝내기로 하고요. 여기까지 필요하신 자료들은 모두 메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벙커원.